그죠. 손을 좀 높이는 게 자세가 나오죠. 네. 맞추면 안고. 네. 한 발만 뒤로 딱 물러나면 돼요, 한 발만. 손을 눈앞에 둔 채로. 네. 그래서 한 발만 물러나면 이제 지금 올 거예요. 오게끔 유대해서. 불스테이가 되죠. 이렇게 일어나게끔. 있으면 네.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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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이, 스테이. 그렇죠. 되죠. 네, 옳지, 옳지. 앞볼까지 올려가지고. 네,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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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제 되죠. 그리고 다시, 예. 그렇죠. 네. 체형 교정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교감적 체형도 되고 체형 교정도 집중력도 배울 수 있고 이제 앉아부터 시작해도 돼요. 앉아를 일단 손부터 보게끔 해서 들어서 뒤로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잖아요. 그러니까 네, 그렇죠. 그만큼 예민한 거예요. 뒤로 한 발 가가지고 네, 그렇죠. 글쎄 그렇죠. 다시 손 좀 올리고 그래서 뭉쳐서 보내야 돼. 그래서 대해서 손을 조금 조금만 올리고 뒤로 안 고개가 넘어가지 않게. 아니야 손을 내 몸속으로 들게 돼. 고개가 넘어가 손이 더 뒤로 가니까 줄은 없지만 손이 뒤로 넘어가니까 그 교감해서 앉은 거예요. 손이 지 머리 뒤로 가니까 앞으로 와야 돼. 그래서 그 서보세요. 손을 뒤로 넘어가지 말고 내 몸속으로 해야 돼. 내 몸 그렇죠. 그럼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리고 고개 높이도 손을, 손 높이로 고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. 네, 그거 좀 더 올릴 수 있고, 손을 더 올려보세요. 이게 줄이 있다고 생각하고 교감을 하는 거예요. 손을 고개 뒤로 해보세요. 고개 뒤로. 네, 일단 집중하게 만들어서. 아니야, 눈을 보게 만들어서 네, 손을 뒤로 가면 앉을 거예요. 손을 더 높여가지고, 보여줘서, 아, 앞에서 보여줘서 높여서 뒤로 가보세요. 딱 손을 보게 해서, 얼굴이 아니고, 그렇죠. 네. 내 손 하나의 느낌에 따라서 이 애가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. 손의 위치에 따라서.